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촬영. 네, 아직 일어나시지 않으신 분 일어나 주시고요. 네. 인사 다 같이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험 지도자 이승현. 윤지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져 가죠. 네, 지금 제가 보기만 해도, 아까는 반발해주신 분들 많았는데, 갑자기 눈이 부어져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네, 말씀해드리려 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아무리, 열이 많으신 분들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지 조금 감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날씨가 추워진 만큼 몸이 여러분들, 겨울로 가면 갈수록 몸이 굳어지는 현상이 좀 발생하긴 해요. 그래서 몸이 굳어져 있으면은 부상 위험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계신 윤지현 선생님께 기능성 운동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운동이란 뭐냐면, 굳어져 있는 몸을 조금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요. 내 몸을 잘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기능성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 중간에 목마르시거나 건조하신 분들은 꼭 저희 수업 상관없이 언제든지 물 주셔도 되고요. 좀 어지러우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 하고 시작했죠. 그래서 준비 운동 먼저 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깍지 끼워주시고요. 네, 손목발목 돌리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잡고 앉았다 일어나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무릎 잡아주시고요. 무릎 돌려주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으로 발 좀 짧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 갈게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제 분량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다리를 길게 뻗을 건데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처럼 살짝만 내려가셔도 돼요. 네. 다만 다리를 좀만 더 길게 뻗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 상태로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처럼 조금만 앉아주시면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상태로, 바꾸신 상태로 다시 뻗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어나주시고요. 저희 허리 잡고 허리 돌리기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잡아주시고 어깨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저희 영상 잘 보고 계시면은 속도가 빠른가요? 네, 절대 안 빠르죠. 그래서 준비 운동 자체는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은데, 굳이 이렇게 힘까지 쓰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운동이니까요. 네, 그냥 내 몸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어깨 돌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어깨 잡아주시고 천천히 그냥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담하는데 이렇게만 하셔도 준비 운동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허리 손 잡아주시고
목을 천천히 돌릴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리를 넓게 벌려주시고요. 네, 이제 하체 스트레칭 할게요. 네, 양손으로, 네, 오른발부터 오른쪽 발목 잡아줄게요. 시작.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촬영. 자, 이번엔 왼쪽 발목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촬영. 자,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가방찾기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촬영해주시고요. 저희 결혼 수고 혹시, 선생님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왼발부터 잡아주시고요. 네, 손으로 끌어당겨주세요. 10초 버티기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중심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에 이제 벽이나 아니면 책상 있으시면은 잡고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른발 손으로 잡고, 네, 몸쪽으로 쭉 끌어당겨 주세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째로는, 자, 이제 내 손으로 다시 왼쪽 발목을 잡고 뒤로 쭉 늘려줄 거예요. 그리고 중심 잡기 위해서 양손은 쭉 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10초 갈게요. 자, 쭉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격차도 잘하시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옆에 계신 선생님처럼 지금 흔들리는 장면을 조금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흔들릴 때는 잡고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주의사항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점프 10번 뛰어보고 수업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프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오늘 기능성 이동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능성 이동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저희가 인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팔, 그리고 다리,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죠? 배가 있는 몸통, 이 세 군데를 안정적으로 잘 균형있게 조화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준비 자세부터 배울 거예요. 준비 자세는 허리에 손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무릎이 너무 많이 나오셔도 안 되고요. 그대로 일직선으로 내려주신 자세 만들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자, 주의사항으로는 몸이 말리신 상태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고릴라처럼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몸을 활짝 펴신 상태에서 허리에 손 올리시고 그대로 내려가실 거예요. 준비 자세도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시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엉덩이 부분, 힙이 있는 부분이 먼저 내려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셋. 그렇죠. 잘하셨어요. 다시 일어나 보시고. 자, 준비 자세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네. 그렇죠. 다시 일어나 보시고. 자, 또 중요한 거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몸의 중심이 너무 앞으로 가시면 이렇게 쏠려요. 그러면 넘어지실 수도 있고요. 자, 반대로 몸이 굽혀지지 않고 피신 상태로 내려가면
중심이 뒤로 가서 뒤로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허리에 손 안정적으로 잡아주시고 내려주시는 거. 오케이. 한 번 더 올려주시고. 저희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내려갈게요. 천천히 내려가셔서 준비 자세 만드시고 일어날게요. 오케이. 자, 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부터 할 건데요. 자, 준비 자세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혹시라도 준비 자세 만드시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시거나 나는 다리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앉지 않으시고요. 대신 몸이 말리지 않게 가볍게만 이렇게 서주셔도 돼요. 준비 자세는 여기까지 갈 건데 힘드신 분들은 살짝만 앉아주시면 돼요. 자, 이만큼과 이만큼 차이예요. 힘드신 분들은 끝까지 가지 마시고 살짝만 앉아주시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준비 운동 갈 건데 다시 자세 만드시고 우리 오른쪽부터 다리를 이동해 볼 거예요. 어떻게 이동하냐? 자, 한 걸음씩 움직이실 거예요. 다시 한 걸음씩 움직이시는 거. 네,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렇죠. 네.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너무 대각선보다는 살짝 옆으로 간다는 느낌이 좀 더 있으셔야 돼요.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어나시고요. 자, 저희 10회 가볼 건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몸이 이동하시면서 몸이 뜨시면 안 돼요. 절대 준비 자세 그대로 만드신 상태에서 이동해 볼게요. 자, 10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네, 허리 좀. 자, 하나, 둘, 하나, 돌아오시고요. 셋, 네, 허리 뜨지 않게 다섯,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떠신가요? 준비 운동부터 힘들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힘들어요. 운동. 힘들어요. 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환절기 때문에 이제 몸이 더 많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저희 면역력 강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이제 본동작 갈 건데 자, 주먹을 안쪽 면이 가슴에 닿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바깥쪽이 아닙니다. 안쪽 주먹. 자, 그 상태에서 손동작만 해볼 건데 몸을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펴주시는 거예요. 상체를. 다시 손은 가슴으로. 둘. 진짜 으아! 다시 돌아가시고. 그러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으아! 으아! 다시 돌아오시고. 넷. 쭉 펴주세요. 다시 돌아오시고. 다섯. 오케이, 돌아오시고. 여섯. 돌아오시고. 자, 이해만 더 해볼게요. 일곱. 그쵸, 다시 돌아오시고. 마지막 여덟. 오케이, 돌아오시고. 자, 이제 본동작 1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허리를 이렇게 해서 준비 자세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가슴에 위치해주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손이랑 발이랑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으아! 같이 열어주시면서. 아, 이렇게 기합을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본동작 들어가 볼 건데 저희가 10회 가볼 거거든요. 일단 전신이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크세요. 저희가 저희 선생님들끼리 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해볼 테니까요. 너무 급하게 따라오지 않으셔도 돼요. 준비. 준비. 자, 허리선 만드시고 주먹은 가슴에. 오늘은 엄청 천천히 가볼게요. 자, 하나. 돌아오고. 둘. 돌아오고. 셋. 돌아오고. 넷. 돌아오고. 다섯. 돌아오고. 여섯. 돌아오고. 일곱. 돌아오고. 여덟. 돌아오고. 아홉. 돌아오고. 열. 오케이. 힘드신가요? 자, 스위치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물 드시고 오셔도 돼요. 물 드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가볼 건데요. 두 번째 동작은 손이 머리 뒤로 갑니다. 머리 뒤로 가실 건데, 네. 똑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거는, 자, 승현쌤 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보시면 여기 배 보이시죠? 배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긴장을 계속 하신 상태 유지하실 거예요. 힘을 하고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주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준비 동작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자, 이제 본 동작으로 가볼 건데, 여기서 똑같이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실 건데, 어떻게 이동하시냐? 여기서 힘 주신 상태로 똑같이 이동해 보실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주의사항으로는 동작이 너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조금만 하셔도 돼요. 조금만. 대신 중요한 건 배의 긴장을 계속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뒤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하시면서 우리 지지하는 다리는 펴주셔도 되고요. 자,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굽히신 상태로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피신 상태로 진행하셔도 돼요. 자, 다리가 안정적인 안정성이 더 좋으신 분들은 다리 뒤에 다리를 펴주신 상태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10회 가보겠습니다. 머리 뒤에 손 하시고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힘드실 건데 잘 봐주셔서 너무 지금 좋습니다. 네. 오늘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오늘 좀 힘드세요. 자, 다음 동작 가볼 건데요. 다음 동작부터는 조금 더 힘드세요. 자, 시작은 쓰신 상태로 갈 거고요. 오늘의 동작은 3번 동작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동하실 거예요. 뒤로. 뒤로 이동을 하시는 동작인데, 여기서 천천히 이동하신 상태로 한 발을 내려주실 거예요. 다시 내려주시고 앞으로 오셔서 반대발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승현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일단은 구분 동작 먼저 해볼게요. 네. 자, 하나. 하나는 다리를 뒤로 준비자세 만들고, 만들고. 둘, 하나는 한 발을 뒤로 이동할 거예요. 오케이. 자, 셋. 한 발 들어주시고 다시 앞으로 봐주시고.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그쵸.
다시 앞으로 가주시고 다시 주기 하나 둘 그렇죠. 자 이게 구분단으로 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저희 아까 전에 배웠던 준비자세 먼저 해주시고 한쪽 다리를 뒤로 뺍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다리 있죠? 앞쪽에 있는 다리가 뒤로 가면서 들었다가 내려오시면 돼요. 네, 이러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 한쪽 다리를 뒤로 뺄 건데 그럼 앞에 있는 다리를 뒤로 접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배, 배인 쪽이 힘을 엄청 세게 주고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 힘은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동작이 조금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동작 같은 경우에는 뒤로 이동하는 동작에 한 발을 또 들어주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자, 이동하시면서 일단 한 발을 빼신 상태에서 들어주신 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 발을 뒤로 빼신 상태 만드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을 하면은 일단은 좋아지니까 네, 최대한 열심히 따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동작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걸을 때 보통 앞만 보고 걷죠? 뒤로 보고 걸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동하는 운동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뒤로 가는 근육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따라해 주시고요.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옆으로 쓸 거고요. 네. 엄청 천천히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가볼게요. 10회. 준비되셨죠? 오케이, 준비. 자, 방향은 상관없으세요. 발이 나가는 부위는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나가시고요. 일단 동작을 안정적으로 취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하나. 제자리. 둘. 셋. 넷. 저희가 속도가 지금 조금 빨라서 최대한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다섯. 하나라도 제대로 동작이 나오면 성공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떠신가요? 많이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이번 동작은 좀 많이 어려우셨죠? 다음 동작은 네 번째 동작인데 조금 더 어려우실 거예요. 아, 더 어려우시나요? 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되게 우리 기본적인 동작들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이 뭔가 욕심이 생겼어. 그만큼 여러분들도 잘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욕심이 생겨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따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동작은 손을 넓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박수 치는 동작이에요. 박수. 네. 네, 좀 크게 박수 치죠. 다섯. 아, 지금 손을 내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섯. 손을 계속 버텨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손을 내리시면 안 되고 네. 버티시는 상태에서. 어깨 좀 버텨주세요. 자, 손 동작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발 동작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자, 앞발을 밖으로 나고 뒷발을 뒤로 간 상태에서 만들어주세요. 자, 자, 이번 동작은 잘 보셔야 돼요. 발이 순간적으로 바뀌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바꾸고 박수. 이거는 약간 그래도 조금 네, 점프만 이해하시면 네. 네. 자, 셋 바꾸고 박수. 넷 바꾸고 박수. 다섯 바꾸고 박수. 여섯 바꾸고 박수. 일곱 바꾸고 박수. 여덟 바꾸고 박수. 아홉 바꾸고 박수. 열 바꾸고 박수. 오.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지금 동작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욕심이 더 생기네요. 한번 10개 더 해볼게요. 아, 이번 10번 잘하시면 쉬는 시간 주십니까? 아, 당연하죠. 아, 자, 이번 동작 잘하시면 바로 쉬는 시간 갈게요. 다시 준비해 주시고. 네, 발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 발 바꾸고 박수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항상 발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박수 꼭 치세요.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저희 5분간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물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사실 지금 많이 수동이 있어서 다리 조금 땡기시는 분들 조금 자기 손으로 마사지 좀 해주시고 물 좀 드시고 저희 오후 뒤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방행복 사장이 좋아하는 세터분들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새로운 자세에 또 나와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네, 최대한 빨리 들어와 주세요. 네, 미추어도 동그라미 중앙호 센터분들도 일어나세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안으로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쁘게도 지금 하는 동작이 마지막 동작이에요. 아, 마지막 동작, 마지막 동작. 네, 그래서 오늘 다시 들어올까요? 다섯 동작을 준비했고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동작 할 때는 주먹이 가슴을 향했죠? 자, 이제는 주먹의 윗부분, 여기 윗부분이 가슴으로 가실 거예요. 자, 굳이 가슴까지는 꼭 안 붙이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위로 올린다는 느낌 만드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이 준비 자세 만드시고요. 오케이. 자, 지금 동작은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왜 힘드냐? 쉬운 게 없네요. 쉬운 게 없으면 네. 자, 한 발로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희 개울가를 걷는 데처럼 움직임을 할 건데 여기서 그대로 걷다가 돌아오십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어렵습니다. 누가 누가 잘한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점프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 같으신 경우에는 그냥 와서 들어주셔도 돼요.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발 바꿔가면서 지금 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이 자세 한번 어디 잘 계시는 분 계실까요? 아홉, 열. 오케이, 일어나시고. 자, 지금 자세가 꽤 힘드실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점프를 굳이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오셔서 들어주시는 거. 다시 앞으로 양발 오셔서 들어주시는 거. 이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자, 이제 뭐 할 거냐? 저희가 배웠던 동작 1번부터 5번까지 자 10회 한 번씩 가볼 거예요. 자, 1번이 어떤 거였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1번. 아, 이런 컨셉은 너무 가보게 진짜 똑같은데요. 자, 1번 동작 뭐였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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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누구죠? 네, 그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요. 서학그룹 오. 네, 이렇게 네, 나오네요. 감독입니다. 네. 와, 열정 좋아요. 네. 자, 가볼게요. 이번부터 다시 손 가슴 내쉬고.
준비. 자, 10회 갈게요. 자, 하나. 하나. 둘. 네, 앞으로 펴주시면서 팔은 핏 펴던 동작이었죠? 셋. 네. 다섯. 여섯. 네,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최대한 저희 자세를 따라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럼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뭘까요? 2번 동작 어떻게 했었죠? 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2번 동작은 머리 뒤에 손. 자, 머리 뒤에 손 하시고 다리를 최대한 앞으로 뻗어주시는 건데 뒤에 다리 펴주시는 거. 그렇죠. 자, 그게 힘드신 분들은 짧게 하시면 돼요. 조금씩. 자, 가볼게요. 머리 뒤에 손 하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렇게 2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갈까요? 3번. 3번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3번은 뒤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뒤로 어떻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3번은 자, 이 상태에서 한 발 뒤로 오시고 뒤로 들어 발 들어주시는 거.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둘, 셋. 자, 저희 다시 한번 10회 가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뒤로 이동하시는 거. 준비. 자,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령을 더 천천히 낼게요. 엄청 천천히.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많이 드셨죠? 자, 일단 한 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자,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화이팅. 자, 준비 자세 만드시고. 자, 마지막은 뭐였죠? 자, 우리 한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발 앞으로 나가주는 건데, 힘드신 분들은 두 발 앞에 나오셔서 발 들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두 발 앞으로 나오셔서 한 발 들어주기. 자, 가볼게요. 자, 저는 두 발이 나와서 들어주는 걸 할 거고요. 우리 승현쌤은 바로 다이렉트로 점프하는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와. 끝났습니다. 네. 땀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 근데 뭐 굉장히 그렇게 뭐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에너지가 좀 소모되시는 걸 좀 느끼셨나요? 느끼셨으면 동그라미 한 번만 그려주세요. 동그라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능성 운동 오늘 해봤는데,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조금 몸이 열려 나시고 에너지 소모도 되시고 좀 근육이 굳어있던 근육들이 조금 풀려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음악 들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자세에 저희 어차피 유튜브 영상 올라가니까 가끔씩 몸이 좀 뻐근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굳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동작 열심히 따라해주시면 더 몸이 예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마무리 스위칭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리 넓게 벌려줄게요. 다시 넓게 벌려주시고 만세 해볼게요. 만세. 만세하고 하늘로 높이 올려주세요. 네. 높이 올려주시고 저희 오른쪽부터 옆구리 늘어나도록 쭉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차려. 반대쪽으로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어깨 넓이로 발을 돌려보실게요. 어깨 넓이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쭈그려서 앉은 상태로 내 발목 잡아주세요. 발목. 내 발목 잡아주시고, 그 상태로 천천히 손 떼면 안 돼요. 손 발목 잡았으니까 계속 발목 잡고 있어야 돼요. 손 떼시지 마시고 그대로 일어나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다시 앉아주세요. 자, 둘. 앉아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저희 10번만 가볍게 해볼게요. 네, 선생님처럼 쭈그려서 앉아서, 발목 계속 잡아주시고, 놓으시면 안 됩니다. 10번, 준비, 하나! 다시, 내려와주시고. 자, 둘! 오케이, 자, 넷! 자, 연속으로 해볼게요. 시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깍지를 껴볼게요. 그리고 손을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 네.
뻗어주시고 어떻게 내려갈 거냐면 저희 허리 핀 상태로 뻗은 상태 그대로 내려가서 바닥 짚었다가 다시 하늘로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하나 바닥 짚고 하늘로 어, 둘 오케이 바닥 짚고 하늘로 어, 셋 자 열 번 하겠습니다. 자 넷 짚고 다시 만세 자 다섯 짚고 만세 자 여섯 그렇죠 자 네 번 남았어요. 자 일곱 좋아요 자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 할게요. 자 손목 발목 풀어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이 무릎 잡고 무릎 돌려 준비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잡고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잡고 어깨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천천히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 여덟 자 점프 열 번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열 번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온도가 좀 낮아졌으니까 네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또 다음 주에 돼서 이제 수업하러 왔는데 감기 걸리셔가지고 네, 못 나오시는 일 없도록 지금 반팔이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긴팔 입고 다니세요. 추워요. 감기 걸려요. 알겠죠? 여름 아니에요. 네,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촬영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